오늘은 학교에서 상장을 주는 날이다. 그렇다면 혹시 나도 상장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상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이름 부르는 제자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먼저 수학 경시대회 최우수상 울자.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권도 대회 대상 호용이. 네.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내 남친이야. 자, 그리고 한 가지 상이 더 남았습니다. 바로 선행상이에요. 네? 선행상이요? 스미스미, 혹시 나일까? 나 착한 일 엄청 많이 했는데. 에이, 네가 무슨. 나라면 몰라도. 나일 거야. 선행상을 받을 제자님은 뺀돌이입니다. 우와! 참 잘했습니다, 밴돌 제자님. 감사합니다. 나 상 받았다. 선생님, 말도 안 돼요. 천하의 말썽쟁이 밴돌이가 선행상이라뇨. 아니에요. 얼마 전 밴돌이는 이어탑 되시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는 아주 착한 일을 했답니다. 그럴 리가. 밴돌아, 축하해. 축하한다, 밴돌아. 밴돌이 멋지다. 에이, 뭘. 너희들도 상장 하나쯤은 다 받았었잖아. 뭐야, 그럼 우리 반에서 우리 셋만 상장 못 받은 거였어? 샤, 그까지 상장 없으면 어떠냐? 먹지도 못하는 거. 대박이야! 우리 앞으로도 상장 같은 거 받지 말자! 냠냠아, 너도 받으면 안 돼, 알았지? 그래, 너도 받지 마! 아, 그게 사실... 나도 상장 받았어! 우리 둘만 못 받은 거였어! 왜 그래? 그까 상장 없으면 야, 그걸 우리만 몰라! 사실은 상장 굳이 받고 싶단 말이야! 헐! 니들 지금 설마 공부하냐? 말 시키지 마! 우리 우등상 타야 하거든! 니들이 공부와 상장을 탄다고! 그게 말이 되냐! 열심히 공부했더니 힘들어. 냠냠아, 우리 공부한 지 몇 시간 됐어? 5분. 5분? 5분 지났다가. 말도 안 돼. 얼마나 상장이 받고 싶으면. 겠다, 상장 받아라. 누구 놀리냐? 혼날래? 맞아, 우리 지금 진지하다고. 야, 난 뭐 맨날 놀리기만 하는 애냐? 진짜야. 상장 받고 싶은 너희 마음을 너무 잘 알겠어. 그래서 나라도 상장을 주고 싶어. 선행상 받더니 밴드리가 진짜 착해졌나 봐. 그러게.